복층은 생각 안 해봐가지고. 저도 복층은 생각 안 하고, 복층은 보통 전세로 안 나와요. 다 월세인데, 여기는, 그러니까 예전에 올렸던 거는 1억 2천이고, 지금 7천에 10에 관리비 5만 원. 특이하게 복층이네요. 화장실에 창문, 7천에, 이제 그렇게 내놓은 건 아닌데, 대표가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, 이제 만약에 7천에 10에 관리비 5만 원으로 계약을 하겠다 하면, 대표가 이제, 주인한테 부탁을 해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이, 그러니까 어쨌든 7천이면, 요 복층 공간 없는 아래 공간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복층은 그냥 서비스 공간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짐 같은 거 두는 복층 공간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서 그냥 짐 같은 것만 놓는 그 용도지. 싱크대는 아유 더럽다. 청소는 해야 돼. 그래서 신발 신고 지금 보는 거라. 청소는 아직 안돼 있어서. 근데 요거는 저는 추천드려요. 요거는 희귀해서.